예, 오늘은 이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지금 가정에서 즐기시려면은 이제 이 핸드밀 이렇게 가는 거 하고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저기 보이는데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 있으면은 집에서도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뭐 라떼라든지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한번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제 로스팅해서 이제 원두는 여기에 이제 보관하는데 오늘 거의 마지막 잔이네요. 투샷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제 15g. 보통 원샷이 뭐 7에서 뭐 9g이니까 저는 8g에서 오늘 지금 15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샷 하든 투샷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량은 계량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25초에 이제 1온스 30ml를 추출해야 되는데 뭐요 부분은 분쇄도 조절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분쇄도 조절은 이 핸드밀도 이게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요걸 분리해서 이제 돌리면은 이제 분쇄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두의 그런 이제 로스팅 단계라든지 또 생두의 그런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이게 분쇄도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 분쇄도를 제가 일단 25초로 나름 조절해서 가지고 저는 즐겼는데 오늘 또 어떻게 몇 초에 넣을지는 좀뭐 템핑할 때 조금 차이가 날수 있지만은 그렇게 오늘 원두를 해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이렇게 계량을 하면은 제가 로스팅인 건한 CT 정도 됩니다. 원두는 에티오피아산 예가 체품입니다.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원두를 갈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밀로 다 갈았는데요. 이게 이제 갈때 나는 향기를 이제 뭐 우리 커피용으로는 프레그런스라는데 저는 참이 개인적으로 이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갈때 은은하게 이렇게 나는 향기를 참 즐기는데요. 그래서 이 갈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분쇄도 조절한 만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실버 스킨인데 사실 요거는 최대한 없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이게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로스팅을 이탈리안 프렌치 끝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이 다 타고 날라가 없습니다. 근데 좀 5, 6단계 뭐 풀시티나 시티 정도 이렇게 로스팅을 하면은 요게 좀 있는데 요게 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좀 떫은 맛도 난다 그러니까 요런 거좀 최대한 걸러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정용 이제 이 포트필터도 보면은 요게 이제 더블샷 기준이고 이게 싱글샷입니다. 그래서 혼자 뭐한 샷을 즐길 때는 요렇게 작은데 하고 오늘은 이제 더블샷에 이렇게 제가 포트필터에 할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매장에서도 원샷 거의 안 쓰죠. 뭐 아메리카노 시키면 더블샷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담고 템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넛박스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넛박스도 비싼 거는 상당히 또 비싸던데 만 제가 얼마 정도 11,000원 정도 준 거, 요런 거 사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로스가 있더라도 뭐 거의 온도가 밖으로 새는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전용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스틱도 있고 한데 뭐 바리스타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벨링을 하시고 이렇게 탬핑을 합니다. 탬핑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정리를 해주시고 열수로 빼고 다시 이제 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내리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저 기계 앞에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저 사용 전에 열수를 가열된 열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열수를 한번 빼줍니다. 빼주고 그 탭핑 앤 포트필터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게 샷 글라스인데요. 이게
30, 25초에 30위를 제가 세팅을 했었는데, 제가 또 템핑을 더 세게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정용 머신의 또 한계일 수도 있고 제가 템핑 레벨링을 좀 다르게 할수 있지만 제가 항상 보면은 고르게 하더라도 이 오른쪽 존이 좀 작게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5초에 지금 31온스 정도 추출을 했거든요. 이 크레마층이 이상적인 크레마층은 7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치고도 크레마가 잘 나옵니다. 이게 온도가 이제 로스팅 할수록 크레마가 사실 많은데, 오늘 뭐 적당하게 그렇게 가정에서도 이 부분을 할수 있고, 또 라떼를, 아트를 한 개,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카푸치노를. 그 부분은 요 스팀을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은 제가 지금 온술에서 예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워주시면 되고, 이제 린넨으로 깨끗이 이렇게 닦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샷 넣고 물을 이렇게 채우면은 요건 그냥 아메리카노 이제 한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을 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출이 끝났으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걸 바로 이제 빠져버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비우시고 바로 이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포트필터에 이걸 비우고 난 다음에는, 온수를 똑같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린넨으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앞이 보면은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 그 머신 그 압력 게이지가 있고 이 스팀을 할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수수라든지 스팀을 이렇게 빼주시고 우유에 피치에 이제 우유를 이렇게 담고 나서 아이스로 이렇게 한 50도 정도 50에서 55도 정도 이렇게 그 우유를 데우시면 됩니다. 이 데우는 과정에서 사실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절대 벨벳 거품이 나오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백 몇만 원짜리 이런 거는 뭐또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좀 저가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는 절대 이제 카푸치노를 아트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벨벳 거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용도는 이제 스팀 데우는 정도 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하게 돼 있으면은 됐습니다. 됐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깨끗이 닦으시고 이렇게 다시 스팀 압력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거품이 거칠죠. 이게 이제 개거품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이런 걸로는 절대 그 아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거품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잘 쳤지만 큰 거품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아트 그림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유 거품기를 따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좀 하면은 벨벳처럼 거품이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좀 돌리면은 윤기가, 이렇게 하면은 살살 나면은 이 거품이 좀 잘게 잘된 부분이거든요.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뭐 이렇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하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동그랗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하트가 되는 거죠. 지금 요 일반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쵸? 하트 모양인데 오늘은 하트보다는 좀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딴뭐큰 그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거 그리는 건 아니니까. 이게 아까 전처럼 큰 거품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초코 시럽이 다 내려 앉아 버립니다. 무거워 가지고. 그래서 이게 벨벳 거품 이렇게 잔 거품이 돼야 형성이 되거든요. 뭐 어떤가요? 나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카푸치노 이제 아트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그 머신으로도 뭐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치우고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카푸치노 한잔 이렇게 가정용 머신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 이렇게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가정에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